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1387번째 시간 2021년 7월 7일 김희경 선생님이 보내주신 정례입니다. 정례 토의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총파를 배우시려면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총파 아카데미 용초사 제69기가 2021년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울 수서역 핸드벤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2주간 8차례 워크숍, 정원은 6명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습 위주 교육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법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다음에 선생님께 안내할 것은 심장 초음파, 수서 심장 초음파 제40기입니다. 이길철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8월 18일, 8월 20일, 8월 22일, 3일간에 걸쳐서 초심자를 위한 실습 교육을 진행합니다. 정원은 5분이십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이규철 원장님 심초음파 스캔퍼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예. 그러면 정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례는 예, 54세 여자분입니다. 경부 렙트 레벨 2A에 디게스트링 머슬에 있는 하이포에코익 메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여는 김희경 선생님 보내주셨고 7월 7일 알초사 단톡방입니다. 김희경 선생님의 격려의 말로 May the force be with Dr. 희경 김. 예, 54세 여자 갑상선 결절로 내원했는데 경부의 레프트 레벨 2A의 디게스트링 머슬에 1.5 곱하기 0.8cm의 저에코 종괴가 보입니다. 여기 디게스트링 머슬, 이쪽은 섬만디블라 그랬는데 아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종괴가 디게스트링 머슬이 아니고 섬만디블라 그랬는데 아카스의 내측에 있는 종괴입니다. 종괴의 경계가 아주 명료하고 내부의 저에코하고 고에코 부분과 혼재된 결절이 되겠습니다. 후방 음량 증강은 또렷하지 않습니다. 다음 보시면 칼라 도플라 해보시면 내부의 헬류신호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후방 음량 증강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결절은 만디블 그랜드에서 많이 생기는 프리오몰픽 아데노마입니다. 프리오몰픽 아데노마. 예, 추정 진단은 프리오몰픽 아데노마입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려는 의사 선생님께는 이 제가 만든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존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이 USB를 열어보시면 아주 내용이 다양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USB를 스마트폰에 이어서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선생님의 요청에서 제가 초음파 해설집을 만들었습니다.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울트라 산호 교육 USB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위별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USB입니다. 동영상 강의의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 초음파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 USB는 128기가 USB에 담아 선생님께 드립니다. 초음파 스캔퍼 USB 33만원 이렇게 부위별 초음파 스캔퍼
손파해서 33만 원. 두개 동시에 구입할 때는 60만 원으로 할인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프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